시청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요즘에는 제가 웬만하면 인터뷰들을 잘 안 하는데 이분들을 모시게 된 가장 큰 이유는 비탈릭과도 가까운 관계를 갖고 있고 TOS의 메커니즘을 처음으로 수면 위로 끌고 올라오신 분 중 한 명이거든요. 이분의 세 번째 프로젝트예요. 대형 거래소들의 상장이 많이 돼 있고 예약이 돼 있더라고요. 좀 업적이 좀 많으신 분이라 인터뷰 자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앞에 보시는 V시스템스라는 토큰도 지금 코인마켓캡에 상장된 지가 며칠 안 됐어요, 여러분들. 저희 주인공과 바로 대화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My name is Alex. I'm a CEO. 간단하게 옆에 계신 분이 알렉스라고 VC의 대표이시고 같이 계신 분이 POS의 아버지, 스테이킹 한다고 하잖아요. 이 콘셉트를 만드신 분이라고 하시고 있고, 요 알렉스 같은 경우는 월가에서 12년의 경력을 통해 트레이더였고, 뭐 본인인 자기네 팀에서 제일 잘 나가는 트레이더였다고 하는데, 뭐 이 부분이 거관심 같네요. 이분이 지금 이렇게 세 가지 성장을 다 시켰거든요. 요 옆에 계신 알렉스랑 전체적인 프로젝트를 담당하고 계신 써니킹이라는 분이 예전에 프라임코인이나 피어코인 둘 다 만드셔가지고 굉장히 크게 운영했고, 피어코인은 코인마켓캡에 옛날에 3위까지도 올라갔었고요. 그러니까 비트코인 바로 뒤에 3위까지도 올라갔었던 굉장히 큰 프로젝트였고, 프라임코인도 마찬가지로 탑10에 있던 코인이에요. 그러니까 탑10 코인을 두 개나 만든 경력이 있는 팀이 이번에는 조금 더 많은 재능들, 실리콘밸리, 구글, IT 쪽의 천재들을 모집해가지고 월가에서 많은 재능들 합쳐가지고 완벽한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 다 같이 뭉쳤다고 지금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탑10 코인을 두 개나 만든 사람이고, 요 세 번째 코인도 지금 이미 뭐 거래소 상장 뭐 하나 둘씩 다 할 거고 자신감이 넘치시거든요. 그 알렉스라는 친구 같은 경우는 어려서부터 수학 천재로서 많이 알려져 있었다고 본인 입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요. 수학의 박사학위, PhD까지도 있으면서 월가의 최초의 퀀트 트레이더로 이제 참여를 하면서 경력을 쌓기 시작하고, 세계 경제 위기 때도 힘들긴 했지만 매해마다 600억에서 1000억 사이의 수익을 본인이 근무하는 은행들이라든지 그 단체에 벌어줬다고 하고 있어요. 탑 트레이더로서 활동을 하셨는데요. 결국에는 그 여기저기 전통 시장에 많이 이런저런 많은 투자를 했지만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에 비해서는 수익률이 택도 없이 부족해가지고 결국에 암호화폐 시장으로 넘어온 얘기를 해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2014년도쯤에 이더리움을 10,000원 정도에 구매를 하게 된 다음에 이 시장에서 많은 활동을 해오셨는데요. 투자도 해왔고 트레이더로도 활동을 하고 사업을 운영하면서 기술적인 측면과 트레이딩을 하는 데 있어서 그 거래량을 확보하면서 둘 다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한국 사람 스타일이죠. 왜냐면 코인과 프로젝트는 결국에는 좀 별개인 경우가 많은데 탑10에도 많이 올라가고 거래량도 확보하면서 다양한 거래소들 상장을 시키는 것들을. 그러니까 일단은 여러분들, VCS가 플랫폼 코인이에요. 덱들이 그냥 VCS 플랫폼 위에 편리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프로젝트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여기 써니킹 써있죠. 써니킹이라는 분이 이 암호화폐 시장에서 레전드로서 비탈릭도 이 사람의 개발 능력을 인정하고 POS 자체의 아버지, 이 대단하신 분이 탑10 코인을 두 개나 만들었는데 이제는 완벽에 가까운 플랫폼을 만든다는 거에 이제 중점을 두고 있거든요. 주목을 해야 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또 동시에 이런 공격적인 사업가들 함께하고 있다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좀 초점을 좀 둬야 될 것 같습니다. 탑3 코인도 만든 경력이 있는 전세계 개발자들이 인정한 써니킹이 이 프로젝트를 리드를 하고 있는 그 부분은, 그런 사람이 움직이는 순간 그 사람의 팔로워들도 다 좀 주목을 받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것만으로도 크게 성공할 가능성이 높고 그 부분은 저도 공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무조건 탑10을 노리는 그런 목적으로 지금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고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자본력이에요. 7200개의 비트코인을 지금 모금을 받았기 때문에 굉장히 여유 있는 예산도 있으며, 그 예산을 통해서 3에서 5년 동안 전 세계에서 가장 유능한 그런 재능들을 리크루트를 해가지고 최상의 상품을 만드는 데 있어서 잘할 수 있고 그 자신이 있다고 말씀해주시고 있고, 마지막으로는 벌써 한 15개의 활성화되어 있는 어플리케이션들이 본인들 플랫폼 위에 블록체인화 시키면서 이제 넘어오기를 했다고 말씀해주시고 있는데, 지금 어떤 특정 앱은 7천만 명의 유저들이 지금 있는 그런 어플들이 있는데 그 앱을 앱으로 이제 붙이기로 했고, 그 중에서 약 1%만 암호화폐 시장으로 완전 넘어오게 되더라도 사실상 이 시장에서는 선두 주자를 달릴 수 있게 돼서 좀 잘 될 확률이 매우 높다고. 계속 말씀드렸지만 이 프로젝트 자체가 POS의 아버지이자 스테이킹에 있어서는 좀 능숙한 팀이라고 했잖아요. 보통은 근데 중간에 블록 프로듀서가 많은 이자들을 먹어가면서 결국에는 홀더들한테는 내려지는 보상이 최소치가 되는데, 이 슈퍼노드를 통해서 80%의 블록 리워드를 지금 일단 홀더들, 코인 홀더들의 스테이킹을 했을 경우에 그 사람들한테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연간 이자로 퍼센테이지를 쳤을 때는 17%의 이자를 받게 된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어디보다도 굉장히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 토큰 자체 스테이킹하는 메리트가 굉장히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최소치가 없고 그냥 아주 단순해요. 그냥 굉장히 스테이킹을 했을 때 이자율을 최대한 높이는 게 이 프로젝트의 목표였고, 그렇게 해야지만 홀더들이 많고, 그렇게 되면 유통량이 줄어들고, 왜냐 다 스테이킹하고 있어요. 유통량이 줄면은 당연히 떡상할 여지가 많아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공식을 만들기 위해서 다 노력했고 이런 환경을 만들어둔 것 같습니다. 아니 우리 한국 사람들 그러면 코인을 살려면은 비싼 업비트 안 하냐 제가 막 물어보니까 웃으면서 뭐 준비는 하고 있다고는 하고 있는데, 근데 솔직히 말해서 이 정도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은요 다 상장은 잘 시키는데 문제가 없을 것 같고, 해외 거래소에서 딱딱 상장하는 거 봤을 때는 크게 문제 없이 잘 진행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탑10 코인을 몇 번이나 만들어 본 이런 경력 있는 사람들과 좀 알고 지내는 것도 사실 좀 쉽지가 않거든요. 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영광이었고 이 프로젝트는 좀 개인적으로 지켜봐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드네요. 지금 많은 지금 한국에서도 크게 활동을 시작할 것이기 때문에 개발자들, 투자자들, 거래소들, 월렛들 뭐 다 찾아가지고 한국 사람들이 가장 익숙한 그런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지금 신경을 쓰고 있다고 말씀해 주시고 있고요. 블록체인의 역사를 본인들 팀이 한번 바꾼 적이 있다고 하고 있어요. 써니킹은 또다시 역사를 바꿀 것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V 시스템도 마찬가지로 바뀌는 역사의 중심에 설 것이기 때문에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고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여기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I'll give you some coins. 오케이. 아, 나 코인 줄 테니까 다운 받으래. 아무튼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